이어서 경남 대표 국산 초등학교의 카멜리아 팀이 나옵니다. 네. 아, 간절한 기조로 아, 또 응원을 하고 계시는군요. 간절함이 여기까지 전달이 됐습니다. 우리 선수들 모두 이 간절함을 가지고 멋지게 경기에 임해주면 좋겠습니다. 네, 총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카멜리아 팀, 임효진 선생님 그리고 김명하 선생님과 이 대회 출전하고 있습니다. 네. 카멜리아, 동백꽃이 학교 교화라고 하네요. 예. 그래서 팀명도 카멜리아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. 아, 팀 이름 참 예쁩니다. 네. 카멜리아, 너무 멋지네요. 하얀색 팜이 아주 의상과 잘 어울립니다. 네. 스턴트 동작을 준비하고 있는 카멜리아 팀입니다. 동작 하나하나에 에너지가 실려서 멋지게 절도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라운드 오프 연결을 해서 스턴트 동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운트 동작, 올라가는 동작을 할 때 그냥 제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네. 이렇게 변형이 있으면서 뭐 옆돌기 뭐 이렇게 연결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. 조금 더 높은 난이도가 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네, 측전 백워크 오버로 연결을 했고요. 네, 속도감이 느껴집니다. 덤블링에서도 네. 네, 한손 카트윌 동작. 지금 초등학교 팀인데 네. 확실히 좀 역동성이 느껴지는 네네. 텀블링 동작들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아,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텀블링 동작이 이 정도로 나오기까지는 아, 굉장한 연습량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. 네. 숄더 스트레들 동작 연결을 해서 피라미드, 벤 피라미드를 만드는 우리 카멜리아 팀입니다. 움직임이 속도감이 있죠. 그러네요. 굉장히 빠른 예.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스텝 코스. 네, 턱 점프와 점프 연결해서 표현을 했습니다. 시간차를 이용한 또 익스트림 댄스 즐기면서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. 네. 마무리를 아주 익스트림 댄스로 절도 있게 잘 표현을 한 카멜리아 팀이었습니다. 국산초등학교 팀이었습니다. 네. 아, 얼마나 이 선수들이 경기를 끝내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? 아, 잘 해냈어? 해냈어? 그동안 한 보람이 있어? 이런 것들을 느낄 것 같습니다. 자, 경남 국산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카멜리아 팀. 네, 히치 동작 안정적으로 잘 수행이 됐습니다. 네, 아주 역동적인 아, 텀블링이 네. 또 돋보였던 팀이었고요. 유학생들이 저렇게 측전 동작을 또 깔끔하게 수행하기까지는 또 바로 백워크 오버로 연결까지 시키네요. 네. 네, 바스켓 토스도 안정감 있게 잘 실시를 했고요. 피라미드도 좌우 대칭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혀서 표현이 잘 됐습니다. 그럼...